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되는 걸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 내정자가 밝혔습니다. 북한군 파병과 최근 러시아 본토에 대한 서방의 미사일 공격 허용과 함께 한국의 개입 가능성도 확전을 우려할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2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 내정된 마이크 왈츠 연방 하원 의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반응을 묻는 폭스뉴스 질문에 트럼프가 확전 양상과 방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이에 대응한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 영토 내 공격 허용을 주요 확전 우려 요인으로 꼽으면서 다른 우려 요인 중 하나로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Where is all of this escalation going? Now South Korea is talking about somehow getting involved. 왈츠 내정자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제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 내용과 방법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o what we're need to be discussing is who's at that table, whether it's an agreement, an armistice, how to get both sides to the table, and then what's the framework of a deal.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관련해 동맹과 파트너들이 앞으로 이 부담을 함께 져야 한다고 말해 나토 등 동맹국 부담이 가중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중동 문제는 단순히 하마스 사태 재발 방지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일부 아랍 국가 간 국교 정상화를 이루었던 트럼프 1기 아브라함 협정 같은 중동 평화를 가져올 무언가를 마련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의 경쟁에 대해선 미국 경제와 시장 강화, 핵심 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회복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